이 폐막공을 보니까 정말로 많은 분들이 얼만큼 성원을 가지고 이 행사를 지켜봤는지가 또 느껴집니다. 네, 아주 흥겨운 날이었습니다. 예. 풍물패 매구의 웃다리 농악 함께 하셨는데요. 잠시 후에는 이제 어린이들이 또 농악을 펼친다고 합니다. 네. 아, 3박 4일간에서 이제 4일 동안 공식적으로 20개 팀의 경연팀 그리고 5개 팀의 시연팀이 행사를 벌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전국 한 곳 한 곳 우리가 익숙하지 못한 지명들이지만은 많은 분이 나와서 그분들이 갖고 있었던 토속적이고 향토적인 그런 민속들을 보여주셨는데 함께 하시지 못했던 분들도 시청하시면서도 또 아 맞아 저곳에서 내가 저런 것들을 봤어 하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참 다양한 데서 네. 아마 놀라움을 가지셨을 거예요. 저런 것도 있었구나 하고요. 예. 아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옛것을 재현하려는 노력 그런 것을 또 엿볼 수 있어서 흐뭇한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로 사흘 동안 아주 날씨도 참 좋았고요. 또 여기 오시는 분들이 이제 풍년이었기 때문에 또 마음도 넉넉했고 그래서 너무도 좋았었는데요. 네, 이제 문화풍물단 어린이들의 영남 농악 펼쳐집니다.
어린이들의 모습도 참 어른들 못지않습니다. 아주 열심히 예. 배워서 어른들 앞에서 그 기량을 펼쳐보였습니다. 문화풍물단 어린이들의 영남농악 함께하셨습니다. 자, 이제 어른들과 또 어린이가 함께하는 또 아름다운 모습이 연출될 텐데요. 지신밟기로 이어지겠습니다. 옛부터 이제 집터를 다지거나 할 때 그러니까 이제 그 건물의 기초공사를 할 때 집터를 다지고 액을 떨쳐보내기 위해서 이 지신밟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네.
놀리세. 오 지신아 지신 지신 놀리세. 마루구성 내구성 지신 지신 물보세. 오 지신아 지신 지신 놀리세. 천하장군 물리고 지하장군도 물리고세. 오라 지신아 지신 지신 놀리세. 대장군도 물리고 사방 지신도 물리고세. 오라 지신아 지신 지신 놀리세. 서방지신도 물보세. 오라 지신아 지신 지신 올리세. 천하장군 물리고 대장군도 또 물세. 오라 지신아 지신 지신 올리세. 재앙 지신도 물리보세. 오라 지신아 지신 지신 물리세.
사방구석 내구석 최신아 최신아 울리세 허라 최신아 최신아 울리세 물리고 제아장군 물리세 허라 지신은 지신지신은 물리세 사냥운동 물리고 사방지신선 물리고세 허라 지신은 지신지신은 물리세 또 울리고 고방구석을 더 눌러세 지신어 지신 지신 눌리세 방방지신도 눌리고 국방지신도 눌리세 허라 지신어 지신 지신 눌리세 공방지신도 눌리고 국방지신도 눌리세 허라 지신아 지신 지신을 눌리세
네, 제42회 한국민속예술축제 폐막을 아쉬워하는 폐막 공연에 이어서 이제 폐막식을 위해서 각 팀들이 전부 다 폐막식 대형으로 입장을 했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폐막식과 시상식이 함께 이루어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풍장을 멈춰주십시오. 풍장을 멈춰주십시오. 바로 시상식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충청북도 풍장 멈춰주세요. 전라북도 예.
풍장을 멈춰주십시오. 그만. 바로 시상식을 하겠습니다. 멈춰주십시오. 네, 대단합니다. 20개 시도 대표단의 풍장이 함께 어울리니까 이곳 선비촌이 또 소백산 비로봉이 들썩들썩합니다. 지난 4월 동안 경연해 주신 전국 20개 시도에서 와주신 대표단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제42회 한국민속예술축제 폐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제 왼편에 있는 국기계양대 태극기를 향해서 서주십시오. 내외 귀빈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쪽을 향해서 일어서 주십시오. 태극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먼저 심우성 심사위원장께서 심사평을 해주시겠습니다. 올 제42회 바로 이 선비촌에서 열린 전국민속예술축제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 큰 잔치를 준비하신 우리 영주시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곳 이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금년 일찍 여기를 한번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로 해서는 이렇게 잔디도 없었고 선비촌 집도 별로 없었는데 그동안에 참 낮밤으로 준비를 많이 하셔서 경북 이 영주 땅에 또 하나의 그 명소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곳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사흘 동안 놀이를 펼치셨는데 어떻습니까? 그 아주 넓은 운동장이 아니고 축구장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마을 큰 마을의 큰 마당 같은 이곳에서 마을 분들이 모두 지금 저렇게 둘러싸서 앉으신 이런 자리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본디 우리 전통 예능의 악가무의 본디 형식이 되살아나서 모처럼 아주 좋은 그런 놀이판을 벌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괴로운 것은 비슷한 걸 공부하고 또 본인도 하고 있는 사람이 남이 한 것을 평가하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어떤 면으로 해서는 이제 올해로서 42회를 맞이했기 때문에 이 축제도 성숙할 대로 성숙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뿌리를 튼튼히 내려서 아주 좋은 일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면 다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칫 나이를 많이 잘못 한 살 한 살을 제대로 먹지를 못하다 보니까 조금은 이상한 버릇이 생긴 것도 있습니다. 너무 남의 눈치 보고 내 것이 아니고 저 남의 동네 것을 슬쩍슬쩍 흉내내서 아 이렇게 하면 상을 받던데 우리도 한번 이렇게 해봐야겠지 해서 하신 그런 것 그런 작품도 꽤 많이 있었죠. 사실 우리가 같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민속예술제가 저희 그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로 더 많은 우리 민초들이 참여하는 대축제가 돼야겠고 또 하나는 팔도의 인심과 정서와 풍류가 독창적으로 서로 살아있는 그 독창성 있는 우리 민속이 모이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하다 보니까 우리 평안도에서도 나오시고 황해도에도 나오시고 이북오도에서 지금 다는 못 나오셨습니다. 오래 그랬는데 내년쯤은 북에 우리 민속
예술 패널도 함께하는 남북이 함께 어울리는 그런 축제로 발전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심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는데 앞에 군더더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심사하시는 분 여러분이 일곱 사람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머지 여섯 분들이 그 평가하시는데 동점일 경우에만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동점이 별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심사위원들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되도록이면 원형이라는 걸 보존하기는 어렵지만 너무 과장 연출한다든가 무슨 뭐 그 창극을 보는 또는 요즘 그 직업적인 극단이 하는 것을 흉내내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아까 말씀드린 타지역의 민속을 너무 모방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닌가. 또 춤사위라든가 이런 것을 너무 예쁘게 꾸미다 보니까 토속성이 없습니다. 역동성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 민요에서 후렴을 민요의 후렴이요 이런 것을 제 멋대로 자꾸 꾸며서 좀 푸짐하게 부르려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그러는 것도 귀에 거슬리더라. 또 민속놀이라든가 무슨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랬습니다만 시작하기 전에 설명을 너무 길게 합니다. 설명 안 해도 보면은 느끼고 보면은 알 수 있어야지 다 설명을 그렇게 하면은 본 뒤 우리 놀이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모두 비평이 있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20개 작품에게 똑같은 대통령상을 다 줄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향으로 앞으로 이 축제는 반드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앞으로는 여기 출연하는 참가 지원금을 큰 작품 작은 작품을 가늠을 해서 그렇게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심사위원 일곱 사람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수고하신 여러분에게 아까 여섯 분 저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심사위원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내년에 다시 참 훈훈한 마음으로 우리 전통예술을 심고 가꾸고 보유하고 있는 당당한 역사의 주인들로서 밝은 얼굴로 내년에 다시 만나 뵙으면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심사평이 안 되겠습니다만 심사평으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상을 하겠습니다. 먼저 각 시도 대표 담당 공무원께 알려드립니다. 상금을 드릴 때 현금을 드리지 않고 상금 증서를 드립니다. 봉투 안에 있는 상금 증서를 맞은편 심사위원석으로 가시면 현금으로 바꿔드립니다. 그냥 가시면 서울로 가서 문화관광부까지 찾아가야지 되니까 반드시 오늘 여기서 교환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개인상입니다. 개인상 연기상과 지도상에 대한 시상입니다. 시상은 김진영 영주시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호명받은 수상자는 시상대 앞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연기상 대전광역시 평촌지경다지기놀이 유동식 할아버지. 지도상 충청남도 지와바지 두레놀이 송근호씨. 두 분 무대로 올라오십시오. 대전광역시 평촌지경다지기놀이 유동식 할아버지는 올해 87세인데 선소리를 아주 카랑카랑하고 건강한 목소리를 하셨습니다. 또 충청남도 지와바지 두레놀이 송근호 씨 위로 올라오십시오. 영주시장님께서 시상하시겠습니다. 상장 연기상 대전광역시 평촌지경다지기놀이 유동식. 귀하는 제42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을 수여함. 2001년 10월 19일 영주시장 김진영 축하합니다. 유동식 할아버지께는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이어서 지도상입니다. 상장 지도상 충청남도 지와바지 두레놀이 송근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역시 상금은 100만 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입장상입니다.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단체상인 입장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역시 김진영 영주시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호명되는 수상자는 시상대 앞으로 올라오십시오. 입장상 제주도 배 만드는 소리. 제주도 배 만드는 소리 누가 대신 좀 받아주십시오. 길이 멀어서 먼저 가신다 봅니다. 상장 입장상 제주도 배 만드는 소리. 위는 제42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을 수여함. 2001년 10월 19일 영주시장 김진영 축하합니다. 상금은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노력상인 경상북도 지사상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이의근 경상북도 지사님을 대신해서 김주섭 행정부지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호명되는 시도대표는 시상대 앞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8개 팀입니다. 노력상 인천광역시 서고자여미일노래, 황해도 만수대탁꽃, 광주광역시 쌍촌우도농악, 평안남도 평양건무, 울산광역시 선사시대 고래잡이 재현, 평안북도 영변성황대제, 제주도 배 만드는 소리, 함경남도 돈돌놀이. 이상 8개 팀 대표 앞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인천광역시, 황해도, 광주광역시, 평안남도, 울산광역시, 평안북도, 제주도, 함경남도 차례로 올라와 주십시오. 제주도도 안 계시면 조금 전에 대신해서 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곳자여미일노래, 황해도 만수대탁꽃, 광주광역시 쌍촌우도농악, 평양남도 평양건무, 울산광역시 선사시대 고래잡이재현, 평안북도 영변성황대제, 제주도 배 만드는 소리, 함경남도 돈돌놀이. 8개 팀입니다. 예, 제주도도 대신 올라와 주십시오. 함경도, 예. 인천 광역시부터 시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시상은 경상북도 지사님을 대신해서 김주섭 행정부지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8개 팀이 노력상을 받게 됩니다. 인천광역시부터 상장 노력상 인천광역시 서곳자여미일노래, 위는 제42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을 수여함. 2001년 10월 19일 경상북도 지사 이의근 대독 축하합니다. 노력상 수상팀에게는 각각 100만원의 상금이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상장 노력상 황해도 만수대탁꽃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상장 노력상 광주광역시 쌍촌우도농악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상장 평안남도 평양건무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상장 노력상 울산광역시 선사시대 고래잡이 재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상장 노력상 평안북도 영변성황대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역시 상금은 100만원입니다 상장 노력상 제주도 배 만드는 소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끝으로 상장 노령상 함경남도 돈돌놀이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다음은 장례상에 대한 시상을 하겠습니다. 전국 문화원연합회 회장상 시상입니다. 시상은 안진수 전국 문화원연합회 사무총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호명되는 시도대표는 시상도 앞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장례상 충청북도 청주농악 올라오십시오. 예, 대표 한 분 올라오십시오. 장례상 수상팀에게는 상금 110만 원과 전승 보존금 150만 원을 합쳐서 260만 원이 수여됩니다. 상장 장려상 충청북도 청주농악 위는 제42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을 수여함. 2001년 10월 19일 전국문화원연합회장 이수홍 대독. 상금은 260만 원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장례상입니다.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상입니다. 시상은 박창우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공연팀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호명되는 시도대표는 시상대 앞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장례상 대전광역시 평촌 지경다지기 놀이 대표 올라오십시오. 대전광역시 평촌 지경다지기 놀이 역시 상금은 260만 원입니다. 시상은 박창우 한국문화재단 공연팀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상장 장려상 대전광역시 평촌지경다지기 놀이 위는 제42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을 수여함. 2001년 10월 19일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 서정배 대독. 축하합니다. 다음은 공로상 시상입니다. 먼저 한국방송공사 사장상 시상입니다. 시상은 권혁부 KBS 대전방송, 대구방송 총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호명되는 시도대표는 시상대 앞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공로상 서울특별시 수표교 다리밟기 대표 올라오십시오. 공로상 수상팀에게는 상금 110만 원과 전승 보존금 150만 원을 합쳐서 260만 원을 드립니다. 상장 공로상 서울특별시 수표교 다리밟기 위는 제42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을 수여함. 2001년 10월 19일 한국방송공사 사장 박권상 대독. 축하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공로상입니다.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장상을 하는 팀입니다. 시상은 정명훈 영주시 의회 의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호명되는 시도대표는 시상대 앞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공로상 전라북도 금과 모종 들소리 전라북도 금과 모종 들소리 대표 올라오십시오. 호명되면 바로바로 올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장 공로상 전라북도 금과 모종 들소리 위는 제42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을 수여함. 2001년 10월 19일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장 이성림 대독. 축하합니다. 다음도 역시 공로상입니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 상을 받습니다. 시상은 이창윤 문예진흥원 지원부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호명되는 시도대표는
시상자 앞으로 빨리 나와 주십시오. 공로상 경상북도 영천 권나무 싸움. 상장 공로상 경상북도 영천 권나무 싸움. 위는 제42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을 수여함. 2001년 10월 19일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 김정옥 대독. 축하합니다. 이어서 우수상인 문화관광부 장관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남궁진 문화관광부 장관님을 대신해서 김장실 예술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호명되는 시도 대표는 시상대 앞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다섯 팀입니다. 우수상 충청남도 지와바지 두레놀이, 부산광역시 동네 한량춤, 대구광역시 가루뱅이 농악, 경상남도 진조오광대, 전라남도 멸치휘리뱃소리, 충청남도 지와바지 두레놀이, 부산광역시 동네 한량춤, 대구광역시 가루뱅이 농악, 경상남도 진조오광대, 전라남도 청산도 멸치휘리뱃소리 차례로 서주십시오. 문화관광부 장관상의 우수상을 받는 팀은 충청남도 지와바지 두레놀이, 부산광역시 동네 한량춤, 대구광역시 가루뱅이 농악, 경상남도 진주오광대, 전라남도 청산도 멸치휘리뱃소리입니다. 먼저 충청남도 지와바지 두레놀이 상장 우수상 충청남도 지와바지 두레놀이. 위는 제42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을 수여함. 2001년 10월 19일 문화관광부 장관 남궁진 대독. 우수상 수상팀에게는 상금 200만 원과 전승보증금 150만 원을 합쳐서 350만 원을 드립니다. 상장 우수상 부산광역시 동네 한량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꽃다발도 받으시죠. 상장 우수상 대구광역시 가루뱅이 농악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상금은 350만원입니다. 상장 우수상 경상남도 진조오광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상장 우수상 전라남도 청산도 멸치휘리뱃소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로배로 차로차로 이틀 걸려 오셔서 보람이 있으셨습니다. 올가을에 멸치잡이도 풍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우수상인 국무총리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역시 김장실 문화관광부 예술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호명되는 시도는 시상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국무총리상 경기도 영구제 이무기제 축하합니다. 상장 종합우수상 경기도 영구제 이무기제. 위는 제42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을 수여함. 2001년 10월 19일 국무총리 이한동 대독. 종합우수상 수상팀에게는 상금 350만 원과 전승보증금 250만 원을 합쳐서 600만 원을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최고의 대상이 남았습니다. 혹시 대상을 못하는 팀도 풍장을 함께 울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 최우수상인 대통령상 시상입니다. 시상은 김장실 문화관광부 예술국장님께서 계속하시겠습니다. 대통령상
강원도 강릉 사천 합평 닭겨놀이. 강원도는 다 나오세요. 이 앞으로 신나는데 뭘 거기 있습니까? 상장 종합 최우수상 강원도 강릉 사천 합평 닭겨놀이 위는 제42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을 수여함. 2001년 10월 19일 대통령 김대중 대독 축하합니다. 종합 최우수상 수상팀에게는 상금 500만원과 전승보전금 300만원을 합쳐서 800만원과 함께 우승기가 수여됩니다. 우승기 여러분 다 함께 함성과 풍장을 올려주십시오. 42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는 강원도가 강릉사천 합병 닭겨놀이로 최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 이제 우승기를 가지고 내년은 충청북도에서 43회 때 다시 만나겠습니다. 올해 20개 시도에서 출전하신 시도대표 여러분도 내년엔 더 좋은 성적으로 출전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어서 42회 한국민속예술축제 대회장이신 이의근 경상북도지사님을 대신해서 김주섭 행정부지사님의 패배사가 있겠습니다. 정말 정말 대단했습니다. 20개 시도 모두 다 열심히 잘했습니다. 열띤 경연을 펼쳐주신 출연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신 민속예술인 여러분, 우리는 지난 사흘 동안 가을 정치와 함께 우리 민속예술의 진수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민족의 정서와 우리 조상들의 숨결을 마음껏 느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수상하신 출연진께 축하를 드리며 참가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와 함께 격려를 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정성스럽게 이번 축제를 준비해 주신 김진영 영주시장님과 1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각 시도 관계자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심사위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42회 한국민속예술축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고 알찬 축제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만년을 이어온 우리 민족의 정서를 유감없이 표현하였으며 우리 민족의 흥과 멋을 마음껏 맛볼 수 있는 화합의 한마당 잔치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출연진 여러분의 땀과 열정, 그리고 민속 예술인들의 뜨거운 성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경북이 간직한 풋풋한 인심, 웅장한 소백의 정기와 아름다운 자연, 격조 높은 선비문화가 이번 축제의 배경이 되었기에 더욱더 풍성하고 흥겨웠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수한 우리 민족적, 우리 문화적 전통이 우리 문화의 세계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우리 것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수준 높은 대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출연진 여러분, 그리고 민속예술인 여러분, 한국민속예술축제가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고장에서 보내신 짧은 일정이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21세기 문화의 세기 첫 회에 우리 문화의 새로운 비전을 만나본 제42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사흘간의 순서가 모두 끝났습니다. 네,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선비촌 놀이마당에서 함께한 제42회 한국민속예술축제 강원도 강릉의 강릉 하계 답교놀이가 대통령 장을 수하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셔서 상금과 교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금과 교환하시지 않으면 서울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습니다.